홍병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간 시에서 발주한 의료사업의 반품납품, 하도급, 사업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의심은 시민들과 논의하기 위해 공문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시장님, 발언해드립니다. 네. 시장님은 정책 결정에 제천시의 최고 리더로 시정 전반에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시민은 듣고 볼 권리가 있습니다. 혹 답변이 곤란하다면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하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에 문재인 정부가 야당에서도 무섭도록 일을 잘하고 있다 라는 평입니다. 의제와 조금 민감한 얘기지만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올해 이번에 새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에 해방을 위해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총집결돼서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국민이 만든 정부라는 실체적인 그런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아마 새롭게 구성된 정부도 정치적인 그런 공정종합적인 논리나 특정 정파에 대한 이해 득실보다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이 갈망하고 있는 문제를 공감하고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홍 의원이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가 무섭도록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은 첫째, 입법에 목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 행정조치를 발동하고 있다. 세 번째, 예사를 준비되어 왔기 때문에 의연하게 풀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제천시도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1천여 공직자가 정말 내일처럼 열심히 하신다면 앞으로 좋은 일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권장하고 있죠. 공동도급. 예. 이행사항을 의회에 제출한 적 없죠. 지금까지. 하도급에 대한 이행사항은?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네. 통상적으로 뭐 이행사항을 의회에 상시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행정사항 감사나 의회 여러 가지 자료 요청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의회에서 상시적으로 열람하거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3조에 연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연말에 제출해 주시고 매년 연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우리 제천시가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이제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5억이든 10억이면은 어차피 돈의 입찰이든 전국 입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아예 제천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건설업체 A가 됐든 B가 됐든 같이 컨소시엄해서 들어오는 제도입니다.
그 부분은 뭐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또 형편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깊게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어디 뭐 다른 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예.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건 지방계약법 제20조 시행령 제88조에 분명히 되어 있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충청북도가 2010년에 25건을 했습니다. 11년에 16건, 12년에 10건, 13년에 6건을 충청북도에서 시행을 했는데 왜 시행했느냐? 영세 중소기업, 즉 경영연설업체 기회를 주자. 그 다음에 발주실적은 공방성장위원회의 공공기관 평가지표에도 반영되고 또 공방성장위원회에서 오본 사례도 홍보도 하고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우리 시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인데요. 그게 이제 광역단체에서 한 사례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혹시 기초단체에서도 그런 유사 사례가 있으면 저희도 조사를 해보고 또 의원님도 아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참고 자료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한두 군데 본 게 아닙니다. 한 4개월 정도 현장을 제가 봤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발주자에서 원도급자, 원도급자에서 하도급자 간에 불법, 불공정,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흥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감독자라면 보면 지방서, 공정별 내역, 원가 작성을 면밀하게 철저히 챙긴다면 저는 우리 제천 지역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 되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언니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제천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자재를 조달청에 반값 납품 등록할 때 긍정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직접 자재를 행정적 지원하는 것은 포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뭐 구체적 사례는 한번 저 과에서 한번 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공직사회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헌법 전문 조항을 따르는 문제, 두 번째는 이제 공무원법을 따르는 문제인데 이 조례의 제3조에 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생산한 자재를 조달청 반품납품 등록할 때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좀 많이 앞으로 좀 리더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지역업체 수는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지상이 몇 개 정도 되는지 기억하세요?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예. 제가 뭐 파악하는 걸로 예. 지금 제천시에 당근 납품한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되냐면 437개 업체입니다. 당근 납품으로 전국에서 납품한 업체 수가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수는 5개뿐이 아닙니다. 제가 회사 이름은 공모하지 않겠습니다. 5개. 그래서 도래돼 있는데 왜 선도적으로 우리가 리더를 못하냐 이거요. 제가 문재인 정부가 무속도록 야당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위에서 손잡고 쌍수를 들어서 지금 도와준 게 뭐가 있습니까? 국회에서. 바로 행정조치를 유연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75%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이 질문은 우리 시도 좀 선도적으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437개 업체가 우리 제천시에 대개가나 양 그 저 사업소에서 당근 한 이렇게 437개 업체가 하는데 대천시 업체가 다섯 개라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조례도 분명히 돼 있으니까 한번 저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선도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뭐 근본적으로는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요. 예. 예, 예, 예. 아마 이제 그 단순하게 그 권급 납품할 수 있는 그 제조업체의 수만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관금 납품하는 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설 현장의 안전관리평가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나름대로 지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는 단독 공사 가능합니까? 하청업체가 예. 단독 공사 가능하냐?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단독 자동차? 단독 공사? 단독 공사는 무슨 뜻을 말씀하신 거죠? 단독 공사라는 것은 누구의 지시, 감독 없이 알아서 시간이든 공간이든 알아서 하는 게 단독 공사라고 보는데 아, 임의적으로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 예. 그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죠? 예. 감독자 없이는 예.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안전작업 계획서를 우리가 왜 보통 공사 착수 전에 계약 전에 내잖아요. 네 가지 승인을 받고 하는데 성과가 안 납니다. 현장 한번 보십시오. 진짜 성과를 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첫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 사업이나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공정별로 하지 않고서는 효과 없어요. 현장 한번 보십시오. 먼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성과를 내려면 이 사업 왜 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정별로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효과가 나는데 앞으로 좀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시에서도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 나타나 있는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적 규정과 그 세부 지침을 명확히 준수해서 그동안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 기조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서면상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통령이 감사해도 지적사항 없습니다. 문제는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 건설업체 임직원들하고 정책, 사업, 여러 가지 노력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업체 하드웰 대장 몇 프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특허나 특수 신기술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에서 하도 받을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100% 하도율을 달성했고요. 금년도에는 대략 한, 제가 자료상으로 한 87% 정도 이렇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정사무 관장한테 87%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마음 속으로 쌍수 들었습니다. 야, 곧 90% 되는구나. 얼마나 기분 좋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특허나 실용 신한 등록 공사 맞습니다. 대천살 업체 자격 능력 없습니다. 제가 저도 궁금해서 자료를 제가 검토해봤습니다. 있는 자료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간 총 입찰 금액이 제천시가 얼마냐? 1315건에 1896억입니다.
우리 제천 씨가 입찰한 금액이 1,896억. 사두 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110건에, 이건 공정별 분량이 아닙니다. 110건에 962억만 집행했습니다. 962억. 이 962억 중 463억을 파도국 계약했습니다. 962억 중에 463억. 그래서 아 반타작은 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또 면밀하게 보니까 463억 중에 저는 제천이 다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외지업체가 143억을 했습니다. 경기업체 39억, 서울 26억, 충북시군 54억, 총 143억. 그러면 실제 제천 업체가 한 게 325억입니다. 제천업체로 도장 찍은 거. 현장과 확인을 보니까 제천업체가 하고 있고, 그래서 온 근거로 87분가.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100% 좋습니다. 근데 너무 열악하다. 예상이 두드려오니까 33%야. 그래서 저는 어느 지역이나 지자체를 보면은 60% 제대로 하면은 60% 이상 어렵습니다. 왜? 공정별로 쪼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가 87%니 90%니 100%니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한 60% 이상만 해도 우리 제천시는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의원님 제 뭐 취지는 저와 똑같은 취지인데요. 그 이제 소위 계산하는 셈법이 조금 다른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하도급률을 통상적으로 계산할 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 30몇 프로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총액 예산 대비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이제 추정이 됩니다. 저희가 보통 하도급률을 저희가 산정할 때는 그 사업 건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건수에 의해서 그 가급적 100%를 지향하는 것이고, 이 하도급률을 그 만약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요 예산별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불합리한 저희 나름대로 현장의 현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정한 실적에 따른 금액에 대한 문제가 한계가 있는 것이 많고, 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사업의 금액이 또 많은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뭐 보자면 하도급률을 지금 말씀하신 60%라는 거 하는 것이 소요 예산 대비로 60%를 하자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30에서 50%까지는 원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이미 그것은 예상상으로는 50% 이상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디서나 이 하도급률을 따질 때는 사업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다만 지역 업체를 가급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주고 또 원청이 하도급을 가급적 지역 업체에 우선하도록 하는 것을 정책 기조로 삼자라는 취지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를 청주의 업체가 했다. 그럼 제천의 B 업체가 800억에 만약에 했다고 가정했을 때, 아니면 청주의 B 업체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공정 부분별로 하도급이 아니라 하청이 법적으로 이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고용된 인력 자재가 제천 사람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그래도 지역에서 하도급을 한다라고 그냥 이해하는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일 거지 실제 현장은 그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김 시장의 말씀대로 예산, 정책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 50%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현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60% 이상 한 거는 이렇게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제가 정말 아쉽게 생각한 거는 현장에서 그 조경공사
가공, 그다음에 뭐 철골, 방수, 금속 참호, 정말 제천에서 대리점 내지는 자재가 없어가지고 외지업체가 와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것마저도 가장 기본적이고 그 마진이 좀 있는 거를 외지업체에서 하니까 물화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강력한 행정적인 프레싱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시장님은 그 고함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내용 좀 아시죠? 뭐 부관적으로 좀 이해하고 싶어요. 예.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짚으려고 하는 거지 뭐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니고요. 그 관내 업체는 한 몇 군데 업체가 참여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뭐 좀 부문별 다르지만 지금 상하수도나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상하수도는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토건 중에서 그 우리 시에서 당초 시 업체가 추진하다가 잘 못만하게 되지 않은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현장을 보고 자료를 본다. 공직자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무했습니다, 정말. 너무했어요. 공정을 100%로 보면 금방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2% 우리가 참여했어요. 1억 6천. 그것도 갑자기 물이 터져서 AR 상하수도의 부분에 대해서. 돈이 되는 통, 철근 콘크리트 공사 누가인지 아십니까? 청주업체에서 24억. 나머지는 어디 있냐? 서울 수원서 했습니다. 기업업체는 1억 6천 했어요. 상하수도에. 시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이 76억 공사에 1억 6천을 하도록 알면서 눈 감았는지 너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청주에 에잇 토건에서 했습니다. 하도급 누가 했느냐? 이름이 비슷해요. 청주의 에잇 공영입니다. 4천인지 8천인지 모르지만 이 외에도 현재 공사 중인 의왕지 역사박물관 콘크리트 공사 어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울린 체육관 금속창호 어디 업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본도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믿고요. 제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시장님. 저는 뭐 공직 생활을 단 3일뿐이 못해봤지만 만약에 내가 감독이다, 계약 담당자다 라고 생각한다면 좀 억지를 한번 부리고 싶습니다. 뭐냐? 안전관리 평가제 제대로 하겠다. 당신 자신 있느냐? 두 번째, 도면 내역서 안 주겠다. 주게 돼 있습니까? 도면 내역서 주게 돼 있습니까? 적격 심사 때 계약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천재 박사도 못 만듭니다. 강하게 좀 우리 제천시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일. 제가 한 달 전에 업무차 충주시청을 왔습니다. 충주시청은 우리를 부러워해. 야, 제천은 너무 집행부에서 지역지 보호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 내부에서 보면은 좀 아쉽고. 그래서 하여튼 저 시장님 강력한 프레싱을 한번 해주세요.
주세요. 뭐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뭐 전에 또 김건희 의원 말씀하실 때도 제가 똑같은 답변 드렸지만 이 현행법의 제한 요소를 아주 정말 기술적으로 잘 접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더 세세하게 드리기는 입장이 좀 난처하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우선으로 사업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심 갖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장, 저 시장님이 오늘 뭐 참 좋은 긍정적인 전형적인 말씀을 해줘서 고맙고요. 우리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들은 이 지역체 저승사자 역할을 좀 해야 돼. 야, 무섭다. 난다. 정말 이거 하지만 안 된다. 이런 역할을, 이게 정말 지역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소리가 지역에서 스펀지에 물 스며들듯이 좀 퍼지도록 좀 공지자 여러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지난 3년간 관급자 자재 그 계약 현황을 보면 6,926건에 일반 회계 686억, 특별회계 116억으로 총 802억 원인데 직접 생산한 업체가 직접 생산 납품 현황이 802억인데 직접 생산했던 대리점을 통했던 지역에서 납품한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을 잡힙니까? 지역에서 나 대지역 업체가 참여한 것 대략 뭐 한 28억 4천이 지난번 거고요. 예. 네, 166건 정도로 지금 이건 5월 11일까지 기준 자료로 제가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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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저는요 802억 중에 제천시가 몇십억입니다. 그죠? 네. 몇십억인데 저는 이거 정말 문제 있습니다. 이거요. 법으로 법운이 법 이전에 정말 의지 문제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 왜 이거 의지 문제냐? 직접 생산이든 대리점을 통했든 802억 중에 이 종합소득세 내죠. 얼마 냅니까? 80억 내죠, 그죠? 세무서에 80억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무서에서 80억 그냥 먹습니까? 우리 세정가에 8억은 납품 저 제외 수익을 잡히지 않겠습니까? 8억은 세수 확보가 됩니다. 왜 우리 시가 이런 역할을 못할까?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시장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기존의 틀 한번 가감이 갑니다. 틀을 깨자. 이 변하는 게 행정혁신이고 행정서비스예요. 변해대. 이 불법도 아닙니다. 여기 그 담당 팀장님은 아마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렸으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천에 주소를 두고 제천에 사업자를 두고 대리점을 하면은 제천이 왜 이익이 되는지 그림을 저는 그렸으리라고 믿겠습니다. 해외 수익이 8억이라면요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부탁 안 합니다. 이게 약 40건은 할 수 있어요. 경로당 4개 짓습니다. 행정적으로 좀
과감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환경사업소 한번 이름은 구체적으로 보러 하겠습니다. 70억 환급 납품했습니다. 70억. 환경사업소. 대천의 업체 뭐 들어갔느냐? 기 회사 제품이 4,900에 5,000만 원도 안 돼. 70억 중에 4,900. 무슨 블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시장님 내용 아시겠지만, 정말 시장님도 개혁 마인드, 혁신 마인드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 그러나 이 개혁, 변화,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고통이라면 고통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시장님의 열정, 의지만큼은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모들이 보고를 안 했는지 노력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실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 특별한 그 내용을 적시하지 않으셔서 제가 뭐라고 다 미리 답변드리긴 그렇지만 일단 포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처럼 지역업체에 우선하고 또 지역에 있는 뭐 대리점이나 또 연관 기능을 통해서 지역에 좀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구조를 좀 갖추는 방법을 강구해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우선 검토를 들어가겠고요. 환경사업소를 뭐 적시하셨기 때문에 말씀이지만 환경사업소에 있는 사업 내용의 대부분이 여러 가지 그 정부의 기준과 표준 사양 그리고 또 전문성과 또 특허 기술 공법 등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좀 우선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 그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기 그 문어발식 경영은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어발식 경영. 뭐 속칭 이제 그 공정거래법이나 예. 또 정부 공정위원회에서 말씀하는 그 용어라고 지금 제가 상정해서 말씀 답변드리자면 그것은 어떤 중소기업이나 또는 골목상권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런 형태의 기업 운영이기 때문에 그건 정부에서나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가급적이면은 좀 지양하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관련 법에 의해서도 또 명시적으로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너무 깨뜨고 계시고 맞습니다. 네. 법정 규제나 공정거래 내용은 맞는데 근데 현장이 좀 불쌍해합니다. 현장. 제가 현장을 보니까 제가 이니셜로 쓰겠습니다. S안전산업은 광급자재 납품에 199건에 30억 수준 설계도 관여했습니다. 수의계약도 했습니다. 하도까지 합치면 42억인데 이게 바로 법정규제 공정거래법에 저는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좀 바라겠습니다. 묵식하면 안 됩니다. 특히 S안전산업은 실시설계 용역 때 방금 납품을 28건 하고 이 광급 납품한 28건 중에 수의계약을 14건을 하고 수의계약 14건 중에 11건이 자기 회사 제품이 들어가고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설계하고 내 제품 놓고 내가 시공하는 겁니다. 이 도면에서 춤추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설계하고 내 제품 넣고 내가 공사하고
기자님 요구는 앞으로 좀 근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말씀하신 중에 이제 S안전산업이라고 말씀하셔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타적으로라도 그걸 확인해 보고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라고 확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유가 뭔지 그건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건 또 서면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추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문제점이나 이렇게 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에서는 늘 공명정대하고 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평생 공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예, 그동안의 그 공직 정신이고 또 제가 임기 3년 동안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특별한 외압이 있거나 아주 특별한 그런 불법적인 그 관계가 있는 경우도 없진 않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공명하고 정대하게 그리고 또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관점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확실하게 그 위법이라고 공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무슨 법률적 검토는 별도로 한번 해서 그 자초지종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짓말 못합니다. 제가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얘가 아니라 있는 사실은 시장님 공명정대 원칙 존경스럽습니다. 있습니다. 그 아랫물이 왜 썼습니까? 그러겠습니다. 더 좀 심각한 문제가 이번 25일 준공되는 청정지구 우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시장님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주 오셨고 잘 내용을 아시자고 그런데요. 원청은 옥천에 S건설입니다. 하도 업체는 제천의 S건설. 합성목재공사의 광금 납품한 S안전산업이 S건설에서 시공 하청을 받아 다시 D업체에 하청주고 D업체는 다시 J테크에 하청주입니다. 그렇다면 시방서 보면 설계대로 공사가 잘 되는지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제가 그, 뭐, 제 집 가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선 제가 기본적으로 새벽마다 이제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 충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그 지금 말씀하신 거기 데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급자재입니다. 그래서, 관급자재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관련된 관급자재를 지역업체에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는 한 개의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특정해서 어느 업체라고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이 공정 특성상 아시다시피 데크는 단순한 설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오르내리는 또 보행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시공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크 납품한 건 별도로 원부업자에서 별도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추진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반 보통 인부를 고용했을 때는 이것이 시공 자체가 현실하게 되기 어려워서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이것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이 데크 시공 자체를 일체 하도급하는 형태가 아닌 전문 시공 기술을 갖고 있는 지역 인력을 고용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공의 내용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 하는 것은 뭐 늘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시장님 말씀 현장의 견제 시공만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죠?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데크를 관급자재 데크를 예. 납품하는 업체가 시공까지 다 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이런 경우는 드물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산비안이 워낙 그 고경사 지역이라서 이곳을 데크를 제대로 전문 시공을 해놓지 않냐면 이것은 뭐 좀 문제가 있죠 안전에 그래서 데크 납품하는 업체와
저 원청에서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시공하는 것을 또 같이 좀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견해 차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에서 S업체가 하도급을 했으면 S업체가 체인지우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분별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줬다는 게 제가 문제를 삼는 거지. 데크 전문업체 맞습니다. 잘합니다. 단 S안전산업이 관급 납품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관급을 납품하고 시공을 하청받아서 D라는 업체 하청 하도급도 아닙니다. 하청주고 D는 J한테 하청주고 그래서 D, J는 전문 업체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능력 있고 잘합니다. 현장을 제가 봐도.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이거 보이지 않는 거 이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없애자는 겁니까? 바로 S안전에서 J 댓글 줘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짚어서 다시는 없도록 좀 해줘야 되죠. 뭐 제가 토달 생각은 없고요.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에 제가 구체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요 전에 이제 질문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아까는 법적인 그런 애매한 부분을 잘 좀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서라도 지역 업체가 좀 합리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이셨고 지금은 또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관점에서 또 좀 그걸 좀 반대적인 의견을 말씀하셔서 이 두 개를 다 제가 뭐 선의의 뜻으로 제쳐 지적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원만하게 문제 없도록 그렇게 점검해서 정비하는 방향을 좀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그 주계약자 공동도급 5동적으로 하나라든 10개라든 해서 성공하면 지속적으로 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포기를 하더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짜야 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전문건설업체 있다면 그 업체하고 손잡고 건설시험 들어가서 아예 해야지. 다이렉트. 왜 몇 단계 거치냐. 단계 거치는 마진도 지역 분들이 그런 뭐 혜택을 보겠지만 정말로 현장 맨 밑바닥에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경제정의가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뭐 취지는 제가 잘 이해하겠고요. 이제 뭐 표현하시다 보니까 하신 거겠지만 뭐 불법 다단계 이런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것은 공연한 오해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 단계를 무의미하게 공연히 거치는 것이 혹시 합리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제가 받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역 업체 보호해주고 배려해주고 기회를 주는 거 누구나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문제인데 불법 불합리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급 납품요 지역에서 생산했느냐 안 했느냐 두 가지 점검하면 답이 나옵니다. 전자세금계좌 끊었느냐 안 끊었느냐 두 번째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중간기준금 받지 않습니까? 답이 나옵니다. 거짓말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청에서 생산 확인 증명서만 받고 제품은 안 받는 외지 제품을 가져와서 조립만 해서 독점으로 납품한 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생산했던 건 얼마나 좋습니다. 좋습니까? 고용 창출이 되고 제천세무서에 10% 세금 내고 그런데 생산은 딴 데서 하고 여기서 가져와서 조립만 해서 납품을 하는데 이 업체가 독식을 하니까 저는 문제를 삼을 뿐이지
우리 지역 업체를 안 도와주고도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생산라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산라인을 가동해서 물건을 만들어야죠. 맞는 걸 가서 조립하고 제조해서 현장에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저도 지역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더 이상 짚지는 않고요. 그 제가 이거 조경석 방금 나쁜 조경석. 요 말씀 답변 저 말씀 전에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그 우선 첫째는 독과점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동일 그 제품에 반급 납품할 수 있도록 도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뭐 독과점을 표현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업체를 좀 다양하게 양성할 수 있도록 좀 시에서 좀 적극 노력하라 이런 취지로 제가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뭐 가공 조립 뭐 유통 뭐 이런 것들은 사업체의 특정 특성에 따라서 또 사업 그 여러 가지 품목에 따라서 그 제조 공정이 다양하게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여기서 뭐 마치 저 용광로를 갖다 놓고 뭐 포항제철에서 철물을 만든 것처럼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올인원을 다 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제품의 특성은 뭐 예를 들어서 조립의 공정의 일부를 할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OEM 방식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저 더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특정 업체에 대해서 이건 좀 우리가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경석 그 방금 납품도 참 안타까운데요. 조경석. 네, 조경석. 네, 내용 좀 아실 겁니다. 참 그 이것도 한 45억이 되는데 우리 지역 업체 한 업체도 없어요. 단돈 이름도 납품한 게 없어요. 45억. 충주 L산업이 40건에 20억 7천을 납품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그 지역 생산업체를 좀 많이 좀 양성하고 경쟁력 있게 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저도 네.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장평청 고향에 간 정비사업 현장 지금 진행 중인데 자주 갖고 계시죠? 네, 뭐 자주 좀 비교적 많이 가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그 약재 시장 뒤편하고 그 이마트 앞이 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뭐 하수불관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과거에 설계된 측면이 좀 있고요. 또 일정 부분은 좀 시공 자체에 좀 약간 결함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저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그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시민 또는 그 사업하는 분들도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그 해소 의지를 좀 가지고 이 환경을 좀 정화하고 또 지역 사회를 청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에 공감하고 동참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아울러 있습니다. 네. 그 저는 뭐 토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토목공사의 가장 난해한 공사가 오수관로 공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오수가 들어가고 있는 있지는 않을까? 그런 곳이 많이 있겠죠. 예. 예. 그래서 한번 그 오수관로 점검 한번 답을 드리고요. 그 주변에 그 뭐 주택이나 식당이나 뭐 정비 공장에서 뭐 생활 하수가 또 혹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떠고 있는데 요건 좀 해주시고요. 그 지금 뭐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혹시 그 BOD 수질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주는데 BOD가 그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측정은 뭐 측정은 사실상 그 특히 이제 건기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뭐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좀 그렇게 좀 오염원에 노출된 그런 지역은 그 오염원이 좀 이렇게 그 고체화되어 있는 것들을 좀 걷어내고 이제 무기에 좀 대비해서 일단 그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또 뭐 물청소도 또 수도사업소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라도 뭐 여기 의원님 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이 각자 지역에서 그런 그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혹시 있으시면 시급히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시면 선제적으로 오염 방지와 대책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장마 전에 한번 직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다고 예. 싶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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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가 그 2017년 1월 12일 날 이제 그 하천 기본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그 우리 제천시에서 노력은 많이 했겠지만 도에서 좀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지금 현재 거기가 공사 방식이 직강화 방식입니다. 그죠? 네. 직강화 방식은 만약에 그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생태 환경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보존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시민과 연대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공간으로 두고 하고 있는데, 학슬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그 저기 하천 담당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거부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도에서 좀 반영이 좀 아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기자님.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용두천이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것이 지금 현재 제 기능을 잘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당초 설계의 전체적인 측면이 그 기본적인 그 여러 가지 유속이나 어떤 유량 통계를 가지고 설계를 한 것이라고 하는 점을 저는 존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소규모 뭐 이렇게 좀 댐처럼 도가 좀 있는 곳과 그다음에 직강화 방식으로 돼서 좀 위험이 좀 노출되어 있는 곳은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이 저는 이번 그 기정지능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좀 느꼈어요. 그 방향이나 속도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죠? 방향.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제 사업 현장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기자님하고 이제 심탄회하기 이런 공론회장을 마련했는데, 그 앞으로 그 시장이 그 지역 현안의 중요한 사업 여러 가지 대해서 어떤 그 보관이 있으면 하는 데 질문 마지막입니다.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죠. 예, 우선 아주 여러 가지로 좋은 다양한 분야를 또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현장 점검도 하고 짚어봐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시에서도 의회의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 현안이나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들을 매우 소중하게 잘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또 이 자리를 사나 당부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시와 의회가 모두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의 권리 증진과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현안 문제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그 입장을 벗어나지 않고 선입견 없이 시민의 관점에서 또 도시의 발전 방향과 전시의 미래 비전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가지고 있는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시와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시민이 중심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협력하고 동반하는, 그리고 또 상생하고 발전해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리고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님의 답변 시민들은 잘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제천시의 문제점은 행정의 신인도입니다. 행정의 신인도. 신인도가 뭐냐? 깨알아. 그리고 인정하게끔 실천하라. 이겁니다. 특히 시장님은 정치인 이전에 행정가로서 파이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항상 항심이라 했습니다. 항상 항심. 배가 두둑해야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여기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선출직 13명 의원은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 공직자 여러분들은 시민과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 중앙시장, 역전시장에서 막걸리 맛이 좀 좋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노력할 겁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하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